1주택자가 한 개의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럼 1주택자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?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와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때 이걸 샀을까 이게 동시에 겹칩니다. 1주택자는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오히려 무주택자분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아파요.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. 무주택자는 지금 집이 없으니까 앞으로 산다 뭐 이거지만 1주택자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1주택자가 바라는 거는 뭘 바랄까요? 집값이 오르길 바라죠.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내 집만 계속 오르고 다른 집들은 다 떨어져라.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집, 내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은 또 떨어졌으면 좋겠고 내 집은 올랐으면 좋겠고. 근데 이런 게 안 일어나진 않아요. 안 일어나진 않지만 그렇게 쉽진 않죠.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이왕이면 마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면 좋겠죠. 그러면 마포는 판 더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길 바라겠죠. 근데 그런 일이 서울 내에서는 쉽지 않죠. 근데 이거를 만약 전국으로 시야를 넓히면 그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돌아와서 1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? 일단 집이 하나가 있어요. 그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? 1번은 뭐예요? 하나 더 사기. 말을 다 그대로 풀어 쓸게요. 이게 불이니 때 되게 좋은 팁이기도 한 게 단어 자체도 그냥 유치원생처럼 쓰면 조금 더 의사결정이 쉬워지는 거 있어요. 추가 매입 이런 단어보다도 하나 더 사기.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. 그래서 2주택자의 길로 간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갈아타기. 이 단어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갈아탄다는 표현이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. 갈아탄다. 갈아탄다는 게 뭘 전제에 깔고 있나요? 내릴 생각은 없다는 거죠. 이 갈아탄다는 표현이 내가 여기서 내린다는 전제는 없는 거예요. 되게 투자자 마인드의 자세입니다, 이게. 왜냐면 여기에 제가 쓰진 않겠지만 1주택자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냥 파는 거예요. 팔아서 어떻게 해요?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거죠. 근데 저는 그걸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. 일단 팔자. 그리고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그때 사자. 그러다가 또 많이 오르면 팔고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나요?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. 주식은 뭐 설령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. 항상 기본적으로 1주택자의 길로 들어왔다고 하면 다시 무주택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하지 말자. 그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럼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. 하나 더 사기, 갈아타기. 그럼 하나 더 산다는 건 그냥 얘는 두고 하나를 더 산다. 그 개념이 있고 갈아타기는 얘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죠. 그럼 당연히 뭘로 바꾸겠어요?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겠죠. 갈아타기의 종류가 1번이 뭐예요? 더 좋은 집, 더 좋은 동네, 더 좋은 아파트. 투자자 마인드라면 덜 오른 아파트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실수할 가능성도 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초보자다. 그러면 갈아타기의 기본 원칙은 지금 집보다는 그냥 더 좋은 동네로 간다. 자, 이렇게 해보세요. 내가 일단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습니다. 그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게 지금 정확히 얼마인가? 내게 지금 정확히 얼마인가? 예를 들어 내게 지금 한 7억이야. 근데 이게 12억짜리야. 9억까지 40% 나오네. 그 다음 20% 나오네. 대출 총액이 얼마네. 필요 자금이 얼마네. 내가 이거 팔았을 때 돼. 그게 되면 갈아탄다. 근데 그게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. 왜? 옵션이 생기거든요.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까? 그런 옵션이 생겨요. 이거를 팔고 저거를 담보대출이 지금 낮으니까 비율이 그걸로는 안 되는데 전세를 끼고는 사놓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전세 끼고 사놔. 그럼 난 또 어디 가요?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오피스텔을 살든 뭐 빌라를 살든? 그럼 약간 또 머리가 아파져요.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를 또 권합니다.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어디가 더 오를까요? 뭐 2주택으로 갈까요? 갈아탈까요? 여기서 계속 헤매면 답이 안 나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요거 잠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뚝 잘라서 내가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고 하면 내가 집이 있어?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? 아파트가 있어? 저거 시세 얼마지? 지금 대출 시세로 봤을 때 지금 대출 정책으로 봤을 때 얼마 나오지? 그 돈이 이거 팔면 나오나? 된다. 그러면 갈아탄다. 안 된다?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럼 전세를 끼고 아까처럼 요 개념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?
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. 자, 그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찍을게요.